지난번에 이어서 영상 이따가 끊겼죠? 오늘 제2부 고승환 시장 구경 맛도 하겠습니다. 시장에는 생선이랑 과일이랑 각종 야채들이 있지요? 어떤 생선들이 있나요? 쭉 훑어보세요. 멸치도 있고요. 김도 있고요. 또 과일, 참외, 여러 종류가 쭉 있죠. 포도도 있고, 방울토마토, 망고, 수박, 각종 과일이랑 과일 다 있네요. 배도 있고, 사과도 있고, 또 각종 햇 양파도 나왔네요. 비망도 있고요. 대파, 감자, 오이 모두들 참 싱싱하게 보이죠? 이렇게 5일장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각종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와요. 나무로 만든 주방용품이랑 각종 속옷도 있죠? 쭉 보세요. 예, 이제 여러 가지 모종도 나와 있어요. 고추모, 가지모, 뭔가 모들이 다 있죠? 상도 나와 있고요. 또 보세요. 뭐가 있나? 각종 씨앗류, 약초류. 예, 없는 것도 없이 다 있어요. 햇양파도 나왔고요. 신발도 있죠? 여기는 옛날 오래된 가전제품들이 있어요. 우리 신랑 가전제품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뉴욕하면서 만져도 보고 누군가한테 물어보고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있어요. 보세요. 옷걸이가 참 다양하죠? 아저씨 관심있게 이거 어쩌고 많이 만지고 있네요. 예쁜 새들도 나왔어요. 한번 새 구경 해보세요. 새들 놓는 모습 너무너무 귀엽죠? 귀여워. 새 한 쌍 사다가 집에다 키워도 좋겠어요. 전에 한번 새 키워본 적이 있는데, 아, 주인이 잘 돌봐줘야지. 네. 시장 속에는 또 마트가 있어서 마트도 잠깐 들려봤어요. 마트 안에도 각종 생선 있고요. 또 이렇게 나와서 장 한번 띵 돌보니 각종 공구 없는 것도 없이 다 있네요. 하늘은 푸르고 오고 가는 손님들 발걸음 가볍죠? 전에 잠깐 뻥튀기 하는 모습 보았죠? 네. 뻥튀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이제 손님 한 분 뻥튀기 하나 사가지고 여기저기 또 다니면서 장을 보고 있네요.
우유도 만지작 만지작. 각종 옷도 많고. 신선한 야채 많이 있죠? 네. 다시 한번 쭉 장구경 하면서, 나오면서 다시 쭉 둘러보고 가는 중입니다. 우리 신랑 기웃기웃 여기저기 두리번두리번 구경 잘하고 있습니다. 오랜만에 장에 나와서 콧바람 쐬니까 좋은가 봐요. 이제 곧 장이 끝날 무렵이 다 되어가는 고인으로 같아요. 네, 상인들도 마무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좀 싸게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까 시장 입구 들어갔던 길 다시 한번 삥 둘러보고 집으로 가는 중 다시 한번 삥 둘러보고 갑니다. 그래서 오늘 장구경 잘 마치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 겁니다. 이게 뭐야? 장구경도 재밌게 하셨나요? 다음에 또 만나요.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.